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130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. 이들을 관리하는 서울의 어르신 돌봄 종사자는 총 8만 3천여 명. 어르신 가정 방문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많아 쉴 만한 공간은 마땅치 않습니다. 걸어가면서 밥을 먹어요. 뭐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. 요양보호사는 현장에 어르신 대상자 어르신 댁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은 많아요. 서울시가 갈수록 역할이 커지는 이들을 위해 쉼터 두 곳을 개소했습니다. 현재 운영되는 네 곳의 지원센터와 함께 강서구 화곡동과 종로구 인사동에 종사자 쉼터를 마련한 겁니다. 화곡 쉼터와 인사동 쉼터는 복지법 교육과 건강 프로그램, 소모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. 인문학 교육이나 요양보호에 대한 교육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, 상담. 또 이동이 많은 것을 고려해 회의실과 휴식 공간도 마련했습니다. 올해 3개 더, 내년에 3개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쉼터가 더 만들어지게 되면 서울 지역의 25개 구에서 되도록이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쉼터를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. 쉼터는 서울 지역의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 TBS 박가현입니다.